이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는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이 큰 고기 조합 봐라. 롱가니자는 세부의 전통 소세지. 그 안에서 얘는 폭발한 거지. 저는 고기가 많지 않은 버전을 주문했는데 코코넛 밀크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프닝 같은 거 없습니다. 필리핀에 왔습니다. 지금 세부에 있어요. 안 믿으실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세부에 왔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걸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한국의 도가니탕과 정말 비슷한 포체로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뭐 현지에선 불날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먹기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포체로 맛집이라고 분명히 보고 왔는데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다 있네요. 진짜 음식들은 뒤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This bone is pochero with soup? Yes, sir. Yes, sir. Boneless beef. Yeah, bone is pochero with soup. Yeah, it's one. Bicol Express one. We have two Bicol Express. We have the vegetable and the meaty Bicol Express. How big is the portion? Good for two person. Oh, I think too much. Vegetable one. Vegetable. How about drinks, sir? Some maple, please. Please, sir. Then chorizo de cebu, one, please. One order. Yeah. How about rice or no rice? It's garlic rice. Garlic rice, yes. You're a vlogger, sir? Oh, yes. Hi, sir. Yes. I see you in the YouTube channel, sir. This is my channel. Thank you, sir. 아, 쌈미구레입니다, 쌈미구레. 맥주 창고에서 흔하게 보긴 했는데 이 필리핀 현지에 와서 먹는 건 처음이네요. 얼음잠 필요 있나? 뭐 그냥 이거 저기 이거 없나? 여기는 보니까 테이블에 뭐 티슈 같은 게 없어. 그럴 줄 알고 티슈 하나 갖고 댕깁니다. 어제 티슈를 주신 티웨이 항공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싹 닦아줘. 그냥 우리 맥주 창고에서 먹던 방식으로. 죽인다. 쌈미구엘이 얼마인지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95페소로 본 것 같거든요. 한국 돈으로 약 2,300원? 아까 제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신기한 동네 음식점을 봤는데 맥주 5병에 300페소라는 겁니다. 하나에 60페소라는 얘기죠. 60페소라면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정도? 그거 치고는 뭐든 비싸구나. 근데 한국에서 쌈미구엘을 2,300원에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맥주 창고 가면 한 7, 8천 원 하지 않나? 우리 한국에서 거의 만원 가까이 해요, 이거 한 병에. 이야, 지금 봤는데 저 길 건너편에 보이십니까? 한국 도소매 식자재, 필리핀 최대 코리안 마트. 세부에 한국인이 엄청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오면서도 한국 마트를 보고 한국어 간판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Excuse me. Yeah. One more sambigol, please. Yeah. 한잔 마셔도 돼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37분. 맥주 한잔 하는 딱 좋은 시간이죠. 제가 쌈미구이를 그렇게 즐겨 마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종종 마셨던 기억이 나는 이유가 thank you. 이게 되게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외국 맥주를 먹으러 갈 때는 2차로 간단 말이에요. 1차로 이제 한국 소맥 신나게 마시고 그럼 이제 1차에서 술을 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2차에 가서 좀 깊은 얘기를 할 때 또는 솔직한 대화를 할 때 가끔 뭐 매콤하거나 짭짤한 안주 하나 곁들이면서 얘기 나누는 게 딱 좋았던 게 이 쌈미구이였던 것 같습니다. Bicol Express. Bicol Express. Ah, yes, sir. The vegetable. Garlic rice. Garlic rice. Give me 6 minutes for the chorizo. Oh, yes, sir. Thank you. May I ask that? The chorizo de sebu? Is it longaniza? Ah, yes, sir. Oh, really? Yes, sir. Oh, I didn't know that because I know the longaniza, but I didn't know the chorizo de sebu is longaniza. I didn't know that. Okay, oh, then may I call it traditional or authentic? Filipino food? Yes, sir. It's a Filipino sir. Chorizo. Yeah. It's called longaniza. 제가 맞게 시킨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필리핀의 전통 음식이면서 또 세부의 전통 음식이라고 말하는 롱가니자를 제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주문한 그 초리소 대 세부가 롱가니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한 두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엄청 큽니다. 이게 포체로입니다. 되게 맛있는 냄새다. Excuse me.
chorizo, sir. 농가리사. Yes, sir. Oh, thank you.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주문한 포체로입니다. 필리핀의 도가니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는 물론이고 양배추, 옥수수, 그리고 호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물까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양이 장난 아닙니다. 뭐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다 먹기는 힘들어요. 두 번째로 제가 주문한 롱가니자. 여기 이름은 초리소 데 세부입니다. 롱가니자는 세부의 전통 소세지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주문한 음식은 비콜 익스프레스입니다. 저는 고기가 많지 않은 버전을 주문했는데 아마 이건 돼지고기일 거고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매콤한데 코코넛 밀크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갈릭 라이스입니다.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포체로부터 한번 맛을 보죠. 이걸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도가니탕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고기 육수 향이 진하고 감칠맛이 풍부해요. 그리고 양배추 향이 느껴져서 한국에서 먹던 음식하고는 확실히 다른 맛입니다. 근데 다들 익숙한 맛 있는 거 있죠? 한국인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 고기 하나 집어서 너무 들어. 와, 이거 죽이는데. 갈릭 라이스는 당연히 뭐 안 담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쌀하고 다르니까 맛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 이 정도면 최상의 궁합이에요. 처음에 포차로의 짭짤한 맛과 감칠맛이 입안을 한번 덮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씹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 고소함이 입안 전체를 그냥 감돌아요. 이 포체로가 세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국물만 있는 버전, 뼈가 없는 고기가 있는 버전, 뼈가 있는 고기가 있는 버전. 근데 저는 뭐 편하게 먹으려고 뼈 없는 거 시켰는데 이런 단연코 고기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고기 안 먹으면 반칙이야. 국물은 거들 뿐. 또 포체로만 먹으면 반칙이잖아요. 이제 롱가니자의 시간이 왔습니다. AKA 초리소 데 세부. 뜨거워. 그냥 세부의 전통 음식. 필리핀식 소세지 요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친 맛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세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수제 소세지는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가공 소세지 같은 경우는 가공한 맛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왜 소세지를 먹느냐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거 딱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입에 들어가서 씹었을 때 육즙이 펑 터진다고 하면 좀 과장이고 진짜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진 불향이 입안을 감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본연의 맛이 입안을 장악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소세지가 아니라 그냥 고기예요. 우리가 아는 소세지가 아니야. 이제 세 번째로 비콜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건 사실 뭐 어떤 맛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먹어보면 알겠죠. 이건 표현하자면 딱 그거야. 코코넛 밀크를 살짝 넣고 자작하게 끓인 다음에 고추를 잘게 썰어서 넣은 거. 저는 이 빨간 것만 고추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란 게 다 고추예요. 아까 전에 점원분께서 고기 많은 거 미티를 추천하셨는데 이거 고기 많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포체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롱가니자도 시켰으니까 고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고추 위주로 된 걸 시켰는데 조화가 장난 아닙니다. 점점 먹을수록 그 맛의 매력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포체로를 한국식으로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밥 조금 덜고 여기다가 포체로 국물 좀 넣어서 하나 더 이렇게 먹어보면 어떨까? 한국분들 입맛에 조금 짤 수는 있습니다. 밥도 살짝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이 살짝은 짜요. 근데 막 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짭짤함? 여기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동네니까 우리보다 소금을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런 비유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되게 고기 수프에 주스가 있는 게 되게 웃겨.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시큼한 수프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국민 수프라고 하는 거 거기도 이렇게 옥수수 들어가 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좋아해서 아저씨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농간인사입니다. 이건 뭐 아까워서 배워먹고 싶지만 진짜 제대로 맛을 음미하려면 그냥 한 번에 드셔야 돼요. 그냥 이 롱가니스의 맛을 한 번 더 표현하자면 얘가 불교에서 지글지글 구워졌을 거잖아. 그 안에서 얘는 폭발한 듯이 나의 매력을 한 방에 보여주겠어. 그 불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자기의 매력을 빵! 입안에서 폭발시킵니다. 그냥 JMT입니다. 산미구엘에 잘 어울리네. 롱가니스를 아침 식사로 되게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뭐 함부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면 그냥 최강의 아침 식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큰 고기 조합 봐라. 와. 근데 워낙 맛있다 보니까 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더기 하나까지 다 끓여 먹었어요. 전체 먹은 건 1069페소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올 걸 그랬는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국물 좀 더 먹고 가자.